문제가 또 이제 만들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스카너마 안에 아무도 안 쓰는 그조님의 빌드. 근데 이제 아이디 자체가 그땐 그저 좋았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조님이라고 부르는데 방송도 안 하시니까 뭐가 좋았었나요? 중학교 때 제가 네. 약간 내가 착각을 했나 봐요. 심지어 중학교 때예요? 네, 중학교 때예요. 이게 한 3년 동안 쓰는 건데. 아, 이성이랑 이름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네. 약간 뭐 새벽 감성 있죠.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냥 네. 괜찮은 거예요, 이름 자체가. 아, 그죠, 그죠. 일단은 현재 랭킹 와 397등. 제가 챌린저 눈앞이에요. 아니 네. 원래 제가 어제 딱 찍고 올려고 했는데. 아, 이거 다 이겼으면 챌린저였는데. 네. 근데 중요한 게 최근에 또 유튜브를 보다가 네. 요즘 제가 또 뉴메탈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메탈을 좀 보려고 아, 보는데 아니 무한 그 속박 걸고 스턴 거는 스카너 빌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빌드가 그거손님이 만든 제가 만든 지금 그거 빌드 덕분에 점수가 많이 오른 건가요? 이번 시즌에는 오로지 이 빌드 하나로만 올라갔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그만은 계속 가셨네. 그때는 네. 아이본. 아, 이때는 아이본이에요 또? 이거 원래 제가 아이본 원챔이었어요. 이때 이때가 아이본 원챔이었어가지고 이때는 아, 약간 그 똥물리이시구나. 심지어 남들이 좋다는 챔피언은 승률이 안 좋아요. 아니 이때 스카너를 잡았어요? 네, 이때 시즌 10대. 그렇죠. 어떤 계기로 잡게 되셨나요? 아이본을 하다가 네. 좀 연패를 계속 해가지고 마우트 네. 0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아, 위기가 왔었군요. 그랬는데 스킨 재조합을 했는데 거기서 네. 전투기계 스카너가 나왔어요. 아, 스킨이 너무 예뻤구나. 네. 근데 그때가 탑 스카너 관련해서 약간 영상이 많이 나오는 때였어요. 그때 한번 1번에 써봤는데 계속 아. 이기니까 그래서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랭크에 투입을 했고 그대로 이제 금화까지 다시 올라갔었죠. 하여튼 오늘 장인 건 스카너로 3년 동안 계속 그랜드마스터 유지하고 현재는 챌린저 직전까지 가고 이 어마어마한 빌드를 만들어낸 그땐 그저 좋았다는 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큐 잡아볼까요 일단? 좀 길 것 같으니까 룬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럼 장인의 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룬은 일단 예. 이거 고정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이제 뼈방패나 재생해봐라 가끔 너무 만만하다 싶을 때만 이거 사줍니다. 아, 상대가 정말 만만할 때? 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챔피언? 탱커들이 있죠. 그라가스, 뭐 오른 같은 국밥 친구들. 네, 어차피 라인전 하면서 별로 안 맞을 것 같다 욕심부려면서 이거 하는 거고 아. 방어 두 개 마저 두 개 아니면 뭐 반반 네. 이렇게 되는 편이고 나머지는 다 고정입니다. 탱트리랑 이제 연관이 있는 거죠, 이게 다? 네, 다 연관이 네. 있죠. 특히 이거 외상. 이 외상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최근에 외상 쓰시는 분은 좀 오랜만에 보네요. 이 탑스카너가 돈이 되게 궁해요. 외상으로 돈을 땡겼어야 돼요. 정글은 안 하세요? 정글 스카너는 네. 재미가 없어요. 형태. 이거 올리고 이제 망자 이거 올리고 하잖아요. 네. 이 탱트리를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이 토바 공 탱크를 화공탱 재미없어요? 굉장히 재미없고 전 빨라서 재밌던데? 아니 저는 이게 되게 템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왜죠? 그러니까 스탯 자체가 되게 빈약하고 솔직히 이동 속도도 빠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탑으로 하신답니다. 이거가 사람들은 이게 스카너가 안 나와요. 네. 저밖에 안 써가지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스카너를 뽑는다 상대팀에 그럼 무조건 탑으로 알아요. 다른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일단 배는 그레이브즈 해줄게요. 아 선체? 이게 너무 사기라서 자, 또 당해보기도 했고 그쵸. 그 저를 무시하고 타워를 때리는데 네, 그러니까요. 못 잡더라고요. 못 잡아요. 네, 너무 사기야. 그 스카너는 그러면 이제 좀 뭔가 피해야 돼 상대가 확실히 있나요? 오늘 챔피언은 카운트입니다. 이길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아까 근데 쉬운 애들 만만한 애들이 있다 했잖아요. 내가 그런 애들은 그래도 반반 갈 수 있으니까 제가 네. 이기지 못해요. 오른 뭐 그라가스 네. 뭐 마오카이 네 그런 애들 네. 편한 거지 쉬운 게 아니에요. 편한 거예요. 나르네요. 아 나르. 아 요즘 나르 힘들어요. 아니, 원래는 상관이 없는데 네. 선체 파괴다. 아 나르도 선체가요? 네. 아 진짜. 얘도 스카너가 저 수정초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 먹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네, 수정초가 아니라 저 뭐라 그러죠 저거는? 첨탑. 첨탑. 이게 먹으면 버프를 주긴 하는데 네. 이게 초반에는 버프보다는 위치가 들키지 않나요 심지어? 아니, 위치 들키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끔 먹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있다는 소리예요 상대가. 체력 없어도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쪽 진영은 먹고 시작. 기본적으로 먹혀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구나. 네, 먹고 시작했고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들키니까. 그죠. 입으로 되게 타는 거고. 그러네. 그러니까 서로 약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네. 스카너가 게임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렇죠. 네. 이게 탑 스카너 하다 보면은 이게 초반에 할퀴가 하는 게 없어요. 네. 이렇게 바라만 보다가 사이키 된다? 이게 날려. 못 먹어요 심지어. 이게 약해 딜이. 이게 너무 약해. 이게 바라만 봐야 돼 이렇게. 원래 이래요. 상대가 원거리면 아이가 누구 만나도 이래요. 그냥 뒤에만 있어요 뒤에만. CS만 봐. 그러면 몇 렙까지 좀 이렇게 살이 나요?
6렙까지는 붙여 주고 가볼까요? 궁으로 데려오고 일단은 아 궁으로 데려오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이를 묻혀놓고 궁 쓰고 나이스 너무 무력하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쉔이거든요. 쉔은 매우 힘듭니다. 역법을 시켜서 아래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쉔이면 딱히 서로 싸울 것 같진 않으니까 진짜 팡이만 할 것 같아요. 조심해요. 아니면 감정편 날리면서 놀거나. 역시나 이번 판도 사리기. 어 근데 이번에 좀 저돌 쪽으로 멀어 갔네요? 못 죽여요. 서로 못 죽이잖아요? 서로 못 죽이니까 그냥 이 정도는 맞으면서. 그래서 약간 이게 탑스커너는 초반에 약간 지루합니다. 하는 게 없어서 그냥 놀기만 해도 놀기만 해. 이런 거 이제 중립하면서 사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사실 눈립 찍어도 아까 봤는데 별거 없었죠. 별거 없어요 사실. 눈립 찍어도 뭐가 없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눈립 찍으면 기회가 생기는 거지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 스킬이 2선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전 Q선만 할 줄 알았거든요. 아 이게 스카노 Q는 사실상 없는 스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쓰는 거지 사실 네. Q가 없어요 이거는. 이 다음에도 W 찍으시더라고요. 네 Q는 쓸모가 없고 네. W를 찍어서 이제 저 진짜 의외였어요. 유티를 좀 강화. 정글 스카는 Q선만 아닌가요? 네, 정글 스카는 이제 아무래도 정금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네. Q를 선마에다 딜을 좀 높이는데 전당히 그럴 필요가 없고 2선만 해도 딜이 충분히 나와서 미니언 먹기에는 풀감도 되죠? 그쵸. 풀타임도 주나요? 많이 줘요. 어, 어 잠깐만 아, 괜찮아. 어? 죽었다. 아예 다 아예 사사운 사세. 아 여기. 아예 이거 차에 죽는 것보다 낫어요. 아 대포. 아 됐어. 아 먹었습니다. 됐어. 아 안에 죽게 생겼는데. 아이고 갔다. 간다. 아, 체리 안 치네. 어? 아 잠깐만. 그리고 이제 만년설이에서 하위템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템은 꼭 점화서 그리고 이제 연우를 꼭 한번 섞어줍니다. 왜냐 혹한의 겨울을 갈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미쳤다. 세 명이 갔는데 다 못 맞췄어. 다 못 맞췄어. 세 명이 갔는데 뭐 혼나 볼래? 어이쉣! 으쌰! 쉣! 도망쳐. 피하고. 야, 씨, 너 체력이 안 되냐? 아, 이래서 싸우면 안 돼요. 싸워봤자 제가 좋을 게 없어요, 이게. 와, 진짜 아프다, 근데. 이래서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죽일 순 없는데, 저쪽은 거의 살인 미수네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저는, 네. 그래도 어떻게 때려는 보려고 하는데, 딜이 흠집이 안 나니까 상대. 저쪽은 풀피네. 풀피니까요. 이거 어떻게 그만 찍으셨지? 아니 대단해서. 아니 저 근데 오늘 하는 거가 네. 하, 좀 플레이가 많이 아쉽긴 해요. 아니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찍으셨나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럼...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거의 긴 열전인데. 뭐야 죽었나? 죽었네? 매미가 진짜 매미가 되기 전에 에벌레일 때 9년인가 땅속에 있는 건 아시죠? 지금 그런 순간이라고 좀 봐요. 이게 이제 그 시간을 견디면 매미가 되는 거죠. 맵. CS가 20개 정도 차이 나죠. 30개까지는 괜찮아요. 한 30개까지는. 그 이상은 이제 힘드니까 딱 이 정도 선을 해서 CS를 하는 것 같습니다. 쿠타노가 만화가 많이 들잖아요. 네, 인구했네요. 쉔이 내려갔거든요. 네. 좀 버리고 가볼게요. 아이고. 쉔이 먼저 가긴 했는데. 오, 카이사 도발 피했고. 어, 이거 잘한 것 같은데. 너무 잘 됐는데? 이길 수 있나? 이거 전멸공.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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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만년설이 나왔고요. 이제 그그조님이 만들어낸 그 빌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풀콤보로 들어갈 때 네. 몇 초 정도 이제 그 상대를 묶어놓을 수 있나요? 이론상 7초고 1.25초, 1.75초 한 번 더 들어가니까 4.25초 이게 1.5초니까 이제 6.75초 이론상 7초 좋습니다. 상대가 헤르메스를 안 나고 다이나믹을 안 올렸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우리가 스킬을 다 맞춘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런 롤에서 그 7초는 정말 길거든요. 아직이 네. 아, 못 맞췄고요. 하지만 하지만 2는 맞췄죠. 네, 이겼으면 됩니다. 네. 이겼으면 됐어요. 이러고 이런 거 딸 수 있으면 이거 갈 만한 것 같은데. 오, 맞는 소리 써줘. 오, 아 이거네. 아. 여러분 이겁니다. 그렇죠. 사실 스카라가 또 투버기의 대명사 중 하나죠. 그렇죠. 하지만 만년설이를 이용해 정말 긴 리치를 묶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거리 챔피언이 되는 거죠. 은근히 거리가 이를 맞춰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만년설이가 딱 그거를 채워주죠. 채워주죠. 혹시 그리고 또 외상을 갔던 이유가 이렇게 우리 팀한테 계속 그 킬을 양보하고 그렇죠. CS를 초반에 못 먹고 이러니까 부족한 돈을 외상으로 채운 거죠. 그렇죠. 한타 위주의 플레이를 하나요 그러면 스카너는? 네. 그렇죠. 스플릿은 힘드니까 라인 클리어도 안 좋고. 그렇죠. 뭐 막아버리는 거. 괜찮아. 가다가 이게 좀 오늘 싸우면 될 것 같고. 이거 군 받을게. 오 나이스. 라이저만 죽이면은. 야 진짜 아무것도 못하네 이거 걸리면. 가져. 오케이 제리 또 묶었고 와. 자 최대한 맞아주고 맞아줘. 이거지. 쉐니 쪽에서 안 무도잖아. 그죠. 요즘 메타에 사이드 돌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합류만 하면 돼요.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사실 스카너가 태생의 정글 아닙니까? 그쵸. 우리 팀 정글 좀 먹나요? 딜이 안 나오고 차라리 팀 먹여주는 게 낫습니다. 약간 되게 희생적인 마인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희생적인 마인드로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고티어로 가면 다 보답을 받잖아요. 사실 저 티어에선 이렇게 양보하면 올라가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큐가 한번 볼 수 있거든요 이거. 큐가 볼게요. 형팍 맞는 소리 이 펑팍스. 와, 공 뺐다, 공 뺐다. 와, 미쳤다. 자, 아니 죽긴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콤보 괜찮아, 미쳤네. 괜찮아. 아니 콤보 봤어요. 와, 대박이네. 아, 종말의 겨울 나이겨네. 네, 이거. 네, 아, 저거라서 버텼어요, 그죠? 그쵸, 그쵸. 네. 네. 이럴 때 궁 생각해서. 싸움으로 갔어. 바로 쓸? 아 구도가 안 좋다. 너무 안 좋네. 너무 분산돼가지고 그렇죠? 스카너가 뚜벅이다 보니까 이게 구도가 안 좋으면 진짜 할 게 없어 아무것도. 왜냐하면 스카너가 사실 상대를 데려오고 이러는 건데 그쵸. 우리 팀 분열라면 혼자 데려와도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호카네 겨울 나왔죠. 아, 우리가 이제 3명이 되는 거네. 가볼까요? 오케이, 전멸 뺐고요. 뺐고. 우리 카이사가 사라졌어. 카이사가 날라갔는데. 오틸 죽었고. 바둑궁은 빠졌죠? 탑 깨졌고. 탑 깨졌고. 아, 이러면 어떻게든 싸워낼 것 같거든요. 제리, 제리. 오, 미신이 이걸? 아, 잘못 굴었다. 괜찮다. 거기 스톱 걸고. 딜이 없어! 딜러! 오우 잡긴 했네요. 궁을 뽀삐한테 써가지고 하이사가 극찬하고 있네. 그 포지션 잡을 때 이 빌드의 스카너는 앞으로 가나요? 뒤로 가나요? 오? 오? 오! 이현성 만년설이! 묶기는 잘 묶었는데 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갈 수가 없네. 이런 거라도 이런 거라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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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자리. 야 톰 데려와라. 저 못 잡겠다. 와 다 살았어. 와 좋았다. 난 제가 전멸이 있으니까 제리를
제일 아 일단 일단 얘부터 그런 거 생각합시다. 어 이거 막았는데 이거? 이거 맞는 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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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콤보! 어 이거 안 맞았어. 아 이거 안 맞았어! 아 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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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 들어가는 건데?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하이사가 돌아왔네. 어 얘 잡아 얘 잡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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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군지 카이사 막 카이사 카이사 나 뭐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나 모르겠어 다시. 일단 앞에 있으니까 치는 거야 일단. 일단 되고 있어. 뭐가 되고 있어 지금. 어 됐다 이거, 이겼어 이겼는데 이거? 잠깐만 오 어. 아 크로마티아 아유 아 이런 챔피언 있죠. 아 이거 그냥 비프 사고 비프 사고 갑시다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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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사 가인사 그냥 아 손해 어, 왜 이렇게 반겨져 이거 손해났어 손해났어. 와 레전드 와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겼지? 어떻게 이긴거지 이게? 누구 주나요 칭찬? 아 저 안주네 딜량 한번 볼까요? 괜시리 궁금한데요. 아니 스카노가 원래 네. 딜량이 꽃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그소님의 스카노 빌드 활용법 한번 봤는데요. 이론상 7초 상대를 묶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후반에 포텐셜이 있는 스카노 신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올해 목표라든지 뭐 아니면 뭐 편안하게 뭐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사실 스카노가 사람들 인지가 안 좋잖아요. 유명한 방송인들도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메이크가 듣고 되니까 네. 네, 리메이크가 되게 전도 그렇고 되게 후도 그렇고 그냥 스카노 장애하면은 저가 떠오를 수 있게끔 약간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도 그그조신가요? 네 그대로.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찾아가서 이제 스카노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와우! 품목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